오늘의 사망토론 주제는 모든 게 완벽한 내 이상형. 하지만 딱 하나 큰 문제점이 있다면 사귈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주제는 말끝마다 욕하는 애인 사귈 수 있나 없나입니다. 좀 그렇긴 해도 충분히 사귈 수 있지 않나? 누구나 욕은 하잖아? 나도 욕 많이 해서 괜찮음 크크크! 아니 다른 부분은 이상형이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포상 아닌 크크크! 뭐래? 아무리 내 이상형이어도 말끝마다 천박하게 욕하면 정떨어질 것 같은데. 그리고 그 정도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욕하고 다닐 텐데 창피해서 같이 못 다닐 듯. 다른 사람 앞에서는 조용히 시키면 괜찮지 않을까? 그럼 나중에 결혼할 때 상견례 자리에서는 어쩌려고 크크. 부모님들 계시는 자리인데 욕한다고 생각해봐. 어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. 분위기 쌓여지는 거 상상하니까 지금 식은땀 났음 크크크. 확실히 그건 좀 그렇네. 두 번째 주제는 더러운 애인 사귈 수 있나 없나입니다. 더러운 거면 얼마나 더러운 건데? 일단 청소는 절대 안 하고 쓰레기도 집에 쌓아둔다고 생각하면 될 듯. 설거지도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? 나가는 일 없으면 몸도 안 씻음 이 정도. 뭐야 별로 안 더러운데? 나랑 비슷하잖아? 진심? 아 그리고 말 안 했는데 화장실 쓰고 가끔 물 안 내릴 때 있음. 야야 어디까지나 상상이니까 크크크 너무 과몰입만 해도 돼. 왜 진짜 최악이다 상상만 해도 싫어. 왜 크크크 내가 치워주면 되지 내 이상형이라면? 그 정도도 못 해주겠어. 그리고 같이 씻으면 되지 흐흐흐. 역시 넌 뼛속까지 얼빠구나. 침 좀 닦고 말할래 크크크. 아니 그리고 치워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평생 치우고 살 거임. 그럼 치우는 업체 부르면 되지? 야 그게 얼만 줄이나 아냐? 안 돼. 역시 구두쇠. 이번 주제는 게으른 애인 사귈 수 있나 없나다. 귀찮으니까 묻지 말고 알아서들 얘기해. 엠프제는 어디 가고 네가 앉아있냐? 화장실 갔다 온다고 나한테 맡기고 사라짐. 그래서 어느 정도로 게으른 건데? 글쎄. 제대로 안 해? 응. 나 정도로? 좀 약한가? 오 심한데 그 정도면 나도 못 사귈 듯 크크크크. 시끄럽고 아무튼 약속 시간에 늦는 건 기본의 데이트 약속해놓고 당일날 집데이트하자고 하거나 귀찮아서 일주일 동안 연락 안 하거나 집안일 하나도 안 하는 정도. 됐지? 오히려 좋은 것도 몇 개 있는데 크크크크. 난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함. 가능은 무슨 난 절대 안 돼. 답답해서 내가 못 살 듯. 근데 접해서 갱생시키면 되지 않음 크크크. 되겠냐? 그러면 주제가 성립이 안 되는데 님 바보임? 야 카메라 밖으로 나와. 너부터 갱생시켜줄게. 네 번째 주제는 나한테 올인하는 애인 사귈 수 있나 없나입니다. 이건 고민하는 게 바보 아님? 더군다나 이상형인데 나만 바라봐준다? 완전 땡큐베리 감사지. 그래서 추가하자면 30분마다 연락하고 연락 안 되면 집까지 찾아오고 핸드폰 검사하고 다른 이성 절대 못 만나게 하는 애인입니다. 그래도 괜찮은데 나도 올인하면 되잖아. 난 별로. 처음 해야 좋지 나중 가면 지칠걸. 난 집착하고 간섭하는 거 딱 질색이야. 자고로 연애는 동등한 관계일 때가 가장 좋은 연애임. 연애 많이 해본 내가 아는 말이니까 믿으셈 크크. 너 허언증 있냐? 다섯 번째 주제는 이성 친구 100명 있는 애인 사귈 수 있나 없나입니다. 아무리 그래도 100명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너도 그 정도 있는 거 아니었어? 크크크. 야 아무리 나라도 100명은 아닌가? 세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. 아무튼 선만 안 넘으면 10명이든 100명이든 상관없지 않음? 오히려 애인 친구들이랑 모여서 놀면 꿀잼일 것 같은데? 더블 데이트라던가? 역시 인싸킹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군. 과연 선을 안 넘을까? 크크크. 내가 볼 땐 100명이면 그 중에 90명은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.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온다. 크크크.
그런 애들은 엄두를 못 내게 아주 박살을 내주면 되지. 뭘 어떻게 하려고 크크. 일단은 만나서 일로 서 다음 오. 여섯 번째 주제는 SNS 중독 애인 사귈 수 있나 없나입니다. 어? 엔티판테 부탁했는데? 어디 갔음? 글쎄 크크크 어디 병원에라도 가 있는 거 아닐까 크크크크 아무튼 절대 못 사귀지. 아니 넌 사회자잖아. 동감임. SNS 중독이면 데이트할 때도 모든 걸 일일이 사진 동영상 찍어서 공유하고 그럴 거 아님. 일단 둘만의 데이트인데 그걸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거부터가 난 별로임. 왜 그래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올릴 수도 있지. 좀 귀엽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? 적당히 하는 건 괜찮지. 근데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봐 바로 현타 올 걸. 크크크. 내가 적당히 하도록 잘 얘기하면? 되겠냐? 그러면 주제가 성립이 안 되는데. 크크크. 일곱 번째 주제는 기초상식 1도 없는 애인 사귈 수 있나 없나입니다. 어느 정도로 무식하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. 미국 수도를 백악관이라고 하는 정도? 아니야, 그래도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니까 조금씩 가르쳐가면. 배우려고 하는 의지 없고 우기기만 한다는 설정입니다. 불가능. 바로 성 긋는 거 봐. 크크크크. 그래도 내 이상형이면 존예존 자릴 거 아니야? 약간 백치미 느낌 나고 귀여울지도? 불가능. A 사람이 지식이 전부가. 불가능. 마지막 주제인데요. 무계획 애인 사귈 수 있나 없나입니다. 무계획이라는 건 데이트 코스 같은 것도 전부 다 내가 짜야 되고 여행 같은 데 가서도 아무 생각 없으니까 내가 다 가이드처럼 인도해야 한다는 건데 애초에 그런 인간이면 내 이상형일 수가 없는데. 난 오히려 좋은데 크크. 나도 무계획이라 상관없음. 야 근데 둘 다 무계획이면 데이트는 어떻게 함? 크크. 글쎄 그냥 즉흥적으로 그날그날 가고 싶은데 가면 되지 않을까 크크크. 그게 뭐야? 그러면 여행 같은데 가서도 되는 대로 움직이다가 일정 꼬이고 차 놓치고 할 텐데. 그게 낭만이지 뭘 모르네. 그러다 막차 끊기면 근처에서 흐흐흐. 여러분 여기 더러운 생각하는 변태가 있습니다.